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D 스캐너 사용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3D 시스템즈사에서 나온 센스라는 휴대용 스캐너입니다. 일단 내용물 보면 CD가 들어있고 종이 한 장 사용법이 들어있고 스캐너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끝났죠? 그리고 아무것도 간단한 부속품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센스 이 휴대용 스캐너를 USB로 연결을 하고 3D 시스템사에서 같이 나온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할게요. 네,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무엇을 스캔하려고 합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고 사람과 객체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객체는 소형, 중간, 대형 나눠져 있고요. 사람을 선택하면 머리만 할 건지 전신을 찍을 건지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일단 소형 객체를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센스 스캐너를 들면 여기 카메라를 통해서 물체가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이제 스캔이 시작이 됩니다. 물체를 정해서 한번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메이크업페어 봇을 한번 스캔해서 모델링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캐너를 가까이 대면 감지를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스캔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를 들고 할게요. 왜냐면 화면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서 준비 3, 2, 1, 고! 네, 방금 스캔을 마무리한 로봇인데요. 자, 이거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볼게요.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모델 만들기 시간이 좀 흐르면서 3D 모델 파일로 변경이 됩니다. 제가 로봇을 스캔을 했는데 의자까지 같이 찍혔죠.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자르거나 지우거나 그리고 구멍이 있을 때 메꾸는 기능이 있는데 네, 자르기를 먼저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자르기가 되고 옆에서도 한번 네, 그리고 구멍 뚫려진 부분은 고형화 눌러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막혀있던 부분이 꽉 찬 3D 모델링 파일이 됐죠. 자, 지우기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지워줄 수가 있어요. 일단 대충 한번 지워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조그맣게 만들어 나가고 다시 한번 고형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색상은 명도와 대조도를 조금씩 바꿀 수 있고 색깔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색깔 을 바꾸면 안 되니까 다듬기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조금씩 다듬어 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네, 터치업은 너무 모서리가 각도가 너무 큰 각도라든지 보기 안 좋은 부분을 좀 매끄럽게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마치 볼터치 하듯이. 네. 그렇게 다 마치면 이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거나 얘네 그 온라인 플랫폼으로 업로드를 하거나 그리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가 있다면 바로 프린트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장을 눌러볼게요. 저장은 네 가지 형식을 지원을 하는데요. OBJ 파일, STL, PLY, WRL.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OBJ와 STL 파일 중에서 OBJ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색깔 정보까지 다 저장이 되고요. STL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항상 보는 푸른색 그 모델링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름을 로봇이라고 할게요. 로봇이라고 하고 저장을 STL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큐라를 실행하고 방금 다음 저장했던 STL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너무 크니까 좀 작게
네. 자, 이렇게 마치 진흙으로 만든 듯한 그런 로봇 모델링 파일이 완성이 됐습니다.